우리는 이제 RP 민족들이거든. 보란 하나. 엄마, 엄마 옆에 있다. 조심 좀 해라. 엄마한테 성적표 나온 거 빨리 감춰야지. 엄마한테 참고서 살라고 받았던 6만원 사실 PC방 정액 들었는데 그 사실을 빨리 은폐 원폐해야겠다. 네, 화면 바꿨습니다. 제가 멀티태스킹이 안돼서 아들 성대모사 하느라 못보고 있었어요. 마딩 하나 해주시고 잠깐 조심하시면서. 해물령 저랑 섹스해요. 안돼! 네가 태어날 수도 있어. 그건 안돼. 넌 한 명이어야 하니까. 조심. 랭크는 아직 인터페이스 안 바뀌었어요. 지금 일반에만 도입이 됐고, 랭크 적용은 일반에서 조금 반응을 지켜본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해물령, 저 군대 곧 해군 부사관으로 가는데요. 팁 좀 주세요. 부사관으로 가는데 팁 달라고? 저 친구가 부사관 되기 전에 내가 병으로 전역해서 참 다행이구만. 하마터면 존댓말을 할 뻔했어. 왜 나 이렇게 핍박하려고 그러지? 좋아. 해물령 키보드는 제닉스 아닌가요? 네, 키보드는 제닉스 아니에요. 마우스만 제닉스예요 지금. 아 근데 나 진짜 키보드까지 제닉스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야비잖아. 치트키를 두 개 쓰는 건데 마우스 하나면 충분해요. 이걸로도 충분히 다이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빠져주고 슈평 빠지면서 피해주시고 좋습니다. 평사 한 방으로 먹어주시고 여기! 는 빈 공간이기 때문에 빈 공간을 채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회오리로 빈 공간을 채워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제 방송을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들처럼요. 평사 하나 맞춰주시고 2로 먹어주시고 2로 먹어주시고 더블리 하나 큐로 먹어주시고. 좋아. 자, 저... 와, 적정으로 자르반이네. 큰일 나겠네. 도망가야겠다. 도망가면서 이거 자르반 나왔다. 느낌이 딱 온 느낌이죠?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자르반 없는 것 같죠? 여기 숨어있어, 자르반 지금. 도망갔네. 창 방금 자르반 뒷발굴 봤죠? 일로 이렇게 딱 창으로 넘어가는 순간 내가 딱 했거든. 봤죠, 여러분도? 못 봤어? 아이... 아프리카가 이것까지는 보이는 기술력은 아직 적용이 안 됐나봐요. 스트리밍 서비스 자체가 아직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여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좋아. 잘생긴 사람만 보여요. 그럼 다 보이겠네. 여러분들 부모님한테는 누구나 다 잘생긴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라. 그게 엄마처럼 나를 잘 보살펴줄 수 있는 여자가 아니고 전세계에 우리 엄마만 나를 잘생기게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으란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의미일 수가 있어. 좋아, 조심. 매혹? 매혹 안 쓰네. 매혹 타이밍이 좀 예상할 점 변칙적인 친구가 분명합니다. 조심하시면서. 너 왜 10이냐?
사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의 정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의 목소리가 바뀐다. 목소리 나의 정체가 드러난다. 내 건 내가 알아서 챙겨. 내 저는 사실 11입니다. 재밌어. 아 토요일이라 그런지 개그감이 많이 살아났네. 좋아 좋아. 조심하시면서. 조심. 적당히지만 세요. 이게 적당히 하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그게 적당히 안 하는 거고. 좋아 좋아. 오 평타 오케이. 와드 와드 떴다. 와드 바로 박아줘야 돼. 맹전님! 맹전님 지금 욕하는 사람들! 지금 욕하는 자식들 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왔다 왔다. 봤어 봤어 왔어. 알아 알아 봤어. 조심. 좋아 좋아. 2를 3개 찍어야 부드럽게 진짜 나가요. 그래서 2를 3레벨은 요즘에 야쏘들이 다 찍는 편이에요. 이거 잡았다. 우와 안해 안해 안해. 질질질 멍청한 녀석. 좋아. 집에 간다. 집에서 아이템을 살까? 스태틱의 단검. 이거부터 살까? 탐욕의검? 탐욕의검. 봉속검 하나. 그 다음에 물약 세게 와드 하나. 좋았다. 상당히 좋아. 궁만 썼어도 잡았잖아요. 궁을 썼으면 죽었겠지. 궁도 썼으면 아리는 잡았겠지. 내가 죽었겠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야쏘잖아. 여러분 야쏘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아리보다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의 1데스와 아리의 데스는 같은 값어치가 아니에요. 내 데스가 훨씬 값어치가 높기 때문에 아리아 같이 죽으면 전 이득 보는 게 아닙니다. 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죽는 선택은 정말 좋지 않아요. 좋아. 하나 먹고.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미리 간다. 오케이 오케이. 권님 어서 오세요. 해물령 몇 살이에요? 항은 7살이에요.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 왜왜 와와와와 자르반이다 자르반이다 하하하 자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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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년성. 띵 오잉 오나 만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아, 궁으로 빠져나가네요. 으아! 아, 5레벨이야! 이 자식이! 6레벨인 척 하고 있어! 너 그렇게 6레벨인 척 하면 죽는다! 마치 자기가 창을 꽂고 막 그런 모습이 6레벨을 정확히 닮았잖아. 그래서 오해했지, 내가. 여기서 2로 빠지고 좋아 빠지면서 수면만 더 주고
않고. 오케이, 산다, 산다. 산다! 산다, 마방 누나! 힘을 주세요! 아! 아! 피곤한가 봐, 산다라방 누나. 그렇게 활동하시니까 피곤할만 하지. 아, 누나, 그래도 뭐가 먼저인지 아시잖아요. 아, 누나. 1250원? 오케이, 그럼 이거 못 사는구나. 신발하고 이거 사야겠다. 물약 3개 정도 사주고. 학살의 부두에 바치는 선물이군. 좋아, 좋아.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매운 맞으면 죽는다. 매운 구르기 풀러 피했다, 피했다. 그 명장면을 놓치다니. 카메라 감독님, 반성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오케이, 카메라 감독님. 역시 목소리가 굉장히 소지섭 스타일이야. 간다, 고고고. 조심 조심. 야필패는 과학입니다. 전형적인 과학 시간에 잔 사람. 어디 가나? 개피다. 아이고, 음료수님께서 초콜릿 103개를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콜릿 103개라니요? 감사합니다. 옛날에 진짜 초콜릿 많이 받을 때 있었거든요. 리지 시절 때. 그때 저 BJ명을 BJ서브니로 바꾸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좀 BJ명이 좀 별로라고 해서 바꾸지 않았는데 그때 또 추억이 나네요. 음료수님 덕분에 그때 추억을 되새길 수 있게 됐습니다. 노잼이에요. 나중에 저런 친구들 나중에 저 취직해가지고 부장님이 뭐라고 하는데 부장님 개노잼임 이러다가 자기 딴에는 부장님한테 1층을 가려고 하는데 부장님이 1층 가하는 방법은 너를 퇴사시키는 방법이겠지. 그러고 나중에 형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죄송해요. 그때 그 버릇을 제가 버리지 못하고 회사 잘렸어요. 죄송 이제 형 방송만 맨날 볼게요. 게이득. 나한테 게이득이야. 저 친구는 나한테 저 게이득인 존재야. 오케이 오케이. 와봐 너 뭐야. 7레벨 합쳐서 8레벨 자식들. 오케이 이거 자르반의 당연히 진행방향은 정글일 겁니다. 이정글이나 이정글을 먹겠죠. 50% 확률. 이정글에 자르반이 있다면 자르반은 죽은 목숨입니다. 개피기 때문이기 때문이죠. 아 드렁글이네요. 자르반이 회오리 보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회오리는 이쪽으로 떠줍니다. 자 이거 남겨줄게요. 자르반이 도착하는 시점에 1분이 지난 시점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 이거 매운맛 피하면 저를 아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지 제가 모르네. 일부러 맞은 겁니다. 깨끗이 눈 감아라. 티티 울지마. 내 손은 컨트롤 하느라 네 눈물을 닦아줄 수 없으니까. 좋아. 스태틱의 단검 살아남으면 산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돌려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갑니다. 미드로 갑니다. 가렌. 고마워해야 할 거다. 좋아 좋아. 아군 더블킬. 아이고 뭉치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주셨네요. 뭉치님 감사합니다. 뭉치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또 제 방송을 또 살려주시네. 감사합니다. 뭉치님께 아리 성대모사 좀 들려드리겠다. 우리 같이 홀려볼까요? 어, 야 이번에 비슷했다. 이번에 비슷했다. 이번에 좀 비슷했다. 그쵸? 이번에 좀 비슷했다. 학살이다. 이번에 좀 비슷했다. 여기서 돈 받고 키치면서
좋다. 형 2로 빠지고 큐 쓰면서 다시 한번 모으고. 좋아. 트런 들어온다. 몸빵해 몸빵해. 큐로 마무리. 오케이 봅시다. 굿이다 트런드. 네가 못생겨서 내가 세상 살맛이 나서 컨트롤이 좋아져서 잡았다. 좋아. 아하 왔어. 아이고 이렇게. 아. 와 자르만의 궁극기는요 죽어서 나갈 수 있네요. 죽어야 나갈 수 있네요. 그쵸? 이거 하나 팔고, 이것도 하나 팔자. 팔고, 이거 얼마야? BF 대검 사고 싶은데? BF 대검. 계속해서 경제 활동을 하자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계속 돈이 늘어나고 있는 건 보입니다. 경제 활동은 돈을 늘려주죠. 일단 빠르게 돈이 들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통해서 제가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고 있어요. 빠르게 경제 활동을 통해서 지금 BF 대검. 뭐야? 오. 자 됐습니다. 갑니다. 고고고 갔습니다. 갑시다. 뭐야 돈이 갑자기 왜 떨어졌던 거지?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돈이 없어진 거예요? 1200원밖에 안 남았던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냐고? 왜 돈이 1200원 남은 거야? 사기 당했어. 갑니다. 고고고. 아 와드 업글 했었어? 근데 돌려준 거야 와드 업글을? 와 환불 서비스 길이네. 정책이 좀 바뀌었나 봐. 원래 와드 업글은 환불 안 해주지 않았나? 오케이. 여기 오래 보신 분들이 있죠? 오랜만에 들어와서 그런데 해물님 방송 시청자분들이 다 인성 좋아서 죽어도 잘한다고 해주지 않았었나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게 그 삼성표리님이 인성이 좋아서 그렇게 들린 거지. 그 어감이 많이 달랐어. 내가 죽으면 그때도 잘한다 잘해 이런 어감이었는데 삼성님이 또 워낙 인성이 좋아서 아 괜찮아요 잘했어요 이렇게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오케이 됐네요. 괜찮아? 점아! 와 와 진짜 원없이 질풍검 써봤다. 진짜 원없이 질풍검 써봤어. 나는 질풍검을 이렇게 많이 쓰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대로 죽어도 좋아. 죽었어. 좋아. 물약 두 개랑 와드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탐지용 렌즈가 필요하겠네. 탐지용 렌즈 하나 사주고 가렌 찢어버려. 가렌 찢어버려. 자 이제 본방에 1093분 모바일에 1090분 중계방에 1500분에 3500분의 시청자분들이 방송을 또 재밌게 봐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불타는 챗미닛을 쓰겠사오니 아니 안 쓸래요. 괜히 이렇게 부담드리기 싫어. 추천은 그냥 자발적으로 누르는 거지 괜히 막 불타는 챗미닛 써가지고 추천을 눌러 임마 응 강요하기 싫어. 나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추천이란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그쵸?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오케이 추천 2000개 채우면 화면 열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열어드립니다. 빠싱! 오케이! 공탑이 좋아 이거 먹고 빨리 가자. 미아야 조심해라. 나 2차 탑 밀고 있을게. 여기! 아 지금 돌아가야 돼. 안돼 이거 자리만 근처에 있다. 뭐 남자친구라도 되는 듯이 어? 계속 옆을 맴돌더라고. 딱사랑하나봐 자르반이 그치? 오 자르반 이거봐 근처를 맴돌고 있다니까? 저 트런드랑 만나는거 아니야 저거? 만났어 저 잡다 다 잡는다. 그래서 하나 잡았어. 오케이. 끝날 때 자리만 이 근처에 있겠지.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자, 이런 식으로 딱 빗나가 깍자는 거지. 청사 한 방, 청사 두 방. 여기서 키 한 방 넣고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 잘 보세요. 청사, 2로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능척하면서 킬 먹기. 도망기, 도망기. 역시 적중률 100%야. 이거 먹고 집에 가자. 두꺼비 먹는 법 아세요? 이렇게 먹으시면 돼요. 집에 갑니다. 아, 두꺼비 먹고 있었네. 내 건데. 민첩선 망토 하나. 가자, 고고고. 자, 곧 있으면 무한의 레검 나오거든요. 20분 55초에 이제 투코어텐이 거의 갖춰졌기 때문에 상당히 아이템은 딜 넣을 만큼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한타 때 궁을 누구에게 얼마나 적중시킬까가 중요한데 우리 팀에 말파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궁 적중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형 결혼해도 방송 계속 하실 건가요? 그거는 저의 와이프에게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적인 남자이기 때문에. 아! 나 진짜 게임 접고 싶어! 아! 대체 왜 이렇게 자는 밤 계속 오는 거야! 나 진짜 게임 접는다! 이쯤에서 위로 좀. 쿠키 위로 감사! 내 레이팅이 위로 올라갈 테니 그것이 위로다! 고맙다! 위로해줘서 고맙다! 됐어! 위로 받았어 나는! 받은 것과 다름없다. 일단 이거 하나 해야겠다. 무한의 대검 간다. 고고고. 아군이 쓰러졌다. 고고고 간다. 심노잼이에요. 로이조 팬 대표님.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스파이신 것 같은 느낌이 나요. 하나 먹고 조심. 이거 하나 먹자. 어, 없다. 있다. 작은 이벤트인가 봐요. 새가 좀 미안. 아, 너 포기하자, 포기하자. 저 새 한 마리 때문에 내가 목숨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이건 하나 먹자. 지금 타이밍에 굉장히 강한 아이템이 나왔기 때문에 객강구 먹는 거 4방이면 족하죠. 4방. 사실 3방이 잡을 수 있었는데 치명타 한 번을 제가 자제했습니다. 좋아. 170개 CS. 한타를 합류를 하자. 너무 혼자 잘리니까 혼자 있지 말고 한타 합류하는 게 지금 좋을 것 같아요.